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신 분들께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세 분께 제닉스 의자를 드립니다. 유하! 자,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프리카 카트라이더 방송 BJ 김태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제 토끼랑 거북이 차가 있잖아요, 옛날에. 그래서 토끼랑 거북이 어떤 차가 더 안 좋은지 토끼와 거북이 대결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일단 거북이는 이거고요. 옵션이 35, 49, 400, 440, 200입니다. 거북이 그렇고요. 그 다음에 토끼, 달토끼입니다. 달토끼 75, 49, 743, 440, 200. 일단 코너링이 토끼가 더 좋아요. 토끼랑 거북이 한번, 네, 어떤 게 더 안 좋은지. 일단 성능상으로는 당연히 거북이 안 좋은데 일단 한번 타봐야죠. 타봐야겠죠. 일단 거북이부터 타봅시다. 아, 거북이 앞에 눈이 왜 이렇게 잠이 오냐. 근데 옛날에 처음에 이 차가 났을 때는 거북이 좋았어요. 근데 맨 처음에 났을 때, 아까 진짜 느리다. 거북이 진짜 거북이 맞네요. 거북이 진짜 거북하네요. 개 느리다. 어우 답답해. 어우 씨앗들 하나도 사고 싶진 않다고. 아니 수장용이지 얘들아, 수장용. 왼쪽으로 안 타지겠지. 걔네들 가야겠지. 와, 암마 존나 느리다. 드립감이 졸라게 무거워요. 자, 일단 이거 거북이를 일단 꼬리는 한번 하고, 대충 일단 1분 실수하고 1분 한 3-4초 나왔고, 일단 토끼를 타고 해볼게요. 일단 동화에서는 세계에서는 여러분들 거북이가 이기죠. 네, 토끼가 기다리니까. 아, 코너링 하시기 좋다. 토끼가 중간에 쉬면서 달리면 스토리상 맞다고. 실화냐. 아, 확실히 토끼가 좋네. 수치상으로도 그렇고, 타는 것도 토끼가 확실히. 야, 약간 코너링이 좋네, 확실히. 어우, 답답해, 근데. 난 어릴 때 토끼와 거북이 만화보고 울었는데, 거북이가 너무 대견해서. 토끼 약간 얄밉게 생겼어. 토끼 확실히 좋네. 오, 한 3초 차이. 물론 실수했지만 3초 차이 정도는 하네요. 자, 이렇게 했고, 확실히 일단 타임 어택을 해보니까 토끼가 좋다는 게 느껴지고, 그 다음 이번에는 시청자분들이랑 함께 팀플로 토끼 대 거북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거를 한번 대결해볼게요. 그냥 핸디캡 없이. 일단은 핸디캡 없이. 거북이 팀 화이팅. 클라스로 이겨준다. 아, 근데 진짜 느리다. 그래도 스쿨버스보단 좋네. 여러분들 스쿨버스보단 좋습니다. 인정? 어우, 스쿨버스는 진짜 느려. 아, 거북이 팀 좋습니다. 화이팅! 영차! 영차! 팀부! 자, 일단 토끼 팀이 일단은 원투. 야, 포인트 이 너무 뺐지 않으니까, 씨. 레드 팀 같이 생겼네. 맞고. 좋아.
자, 내가 1등만 해줄게. 오. 나와라이. 나 고기 타고 개 잘하네. 1-4-5! 1-4-5 이긴다. 거북이는 부서 구멍이 뒤에 한 개고 토끼는 두 개네요. 거북이 성. 자, 이번에는 반대로 노르텍 익스프레스에서 이번엔 반대로 저랑 한 명 팀 바꿉시다. 저 토끼 탈게요. 자, 블루팀에 거북이 한 명. 어우, 토끼 좋다. 아, 확실히 뭔가 감속이 빨라 보이네. 그럼 토끼는 가다가 한번 쉬면 되겠다. 가다가 3초 쉬다 가야겠다. 토끼는 가다가 3초 쉴게요. 야, 토끼팀은 3초 뒤, 그, 중간에 1분 때에서 딱 3초 쉬자. 57, 58, 59, 1, 2, 3. 오케이. 3초 쉬었고. 잡아라이. 일단 잡을 수 있을까? 잡을 수 있겠는데. 거북이가, 아, 토끼가 나가신다. 길을 비켜라. 어, 지나요? 와, 졌다. 와. 도마가 완성이 되었다. 된장. 지단이. 야, 무부전을 해보자, 무부전. 자, 무부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택하니 거북이 닮았다고. 거북이 가자이. 어우, 소리. 제가고. 야, 배탄데요. 거북이 잘 타네. 따다단딴따단딴. 거북이 클라스 얻었다. 야, 토끼가 온다. 막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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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아라. 막아라, 막아라. 토끼를 막아라, 토끼를 막아라, 토끼를 막아라. 따단딴. 뚜든뚜든. 야, 진짜 잘 타는데, 거북이. 어, 근데 확실히 토끼가 빠르다. 오! 오, 샤드! 미안하오. 원투만 안 주면 돼요. 원투만 안 주면 돼, 원투만. 그렇지! 어, 지렸다. 와우. 엄청난 몸싸움이었다. 자, 이번에는 토끼 타고 고갈바이다. 자, 무부전에서 고갈을 한번 타보겠습니다. 와, 치고 가는 게 틀리네, 지금. 오케이, 쌈싸 먹기. 쌈 싸먹기.
야 근데 부서가 약간 V자로 보이네. 맞지? 부서 썼을 때 양쪽으로 이렇게 슉슉 이렇게 되네. V자로. 어 거북이 다 따랐어. 거북이 직구 꼽는다. 응, 안 돼. 슉. 자 이렇게 해서 토끼와 거북이 대결 해봤는데 차 성능은 토끼가 당연히 훨씬 좋고요 탔을 때도 훨씬 좋네요. 하지만 거북이를 타고 손이 사기면 커버할 수 있다는 네,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무튼 오늘의 대결은 동화책 속에서 거북이가 이겼던 거 반대로 토끼 승 아닌가요?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파. Let me hear you say, oh!